송가인 심사위원님이 함께하지 못했고 2라운드 무대를 이제 맨눈으로 평가해 주실 음악감독 박할리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그 시청자분들은 공연 연출을 하는 감독님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 쪽에도 활동을 하셨던 거죠? 아버지 나라에 와서 그래도 음악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해갖고 서울대에서 국악 작곡을 했어요. 박할린 선생님이 국악을 직접 배우시기도 하셨고 국악 뮤지컬도 하시고 국악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국악의 일가견이 정말 깊으신 분이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2라운드 때 딱 등판하셔서 오 깜짝 놀랐습니다. 크로스오버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발전하는 거를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몇 년 전부터. 네. 너무 너무 기대해요 오늘. 네. 아 큰일 났다. 진짜 완전 세게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교수님 앞에서 하는 거 같아.